오늘 바이블타임 말씀은 사무엘상 10장과 요한복음 1장 19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상 10장은 이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발되는 또 선출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사무엘이 마침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음을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울이 왕이 될 것임을 확신시키는 이 세 가지의 징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2절 말씀이에요. 라엘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첫 번째 징조는 라엘 묘의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안나기를 찾았다는 것과 아버지 기스로 인해 걱정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이 징조의 의미는 인간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사울이 이제 예언이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그 세우신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다스릴 때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행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이 3절 말씀이에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순이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이 세 사람을 만나서 계속 보여주세요. 염소 새끼 셋과 떡 세 덩이를 또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이 징조의 의미는 사울에게 인간 사이와의 일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또 제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징조는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신에 이르르니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올 것을 만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세 번째 징조의 말은 뭐냐면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서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만날 것이고 그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지도자로 세우고 나서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줘서 그 일을 이끌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 사울은 이 세 가지의 징조를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 징조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음을 확증하는 증거인 것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일으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사울은 사무엘을 떠나기 전에 몸을 돌이키는 순간에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임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징조가 다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한 이 사울은 여호와의 산에서 이 선지자들 물과 같이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예언합니다. 내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앞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맡기시고 또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할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일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또 우둔하여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성령 받았잖아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 받으신 줄 믿습니까?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게 여호와의 신 이 성령이 임하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명을 깨닫게 되자 사무엘은 공식적으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 백성들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또 애굽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내셨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이 신정체제에서 너희들이 왕을 세워달라. 그것도 어떤 이유입니까? 다른 나라처럼 다른 나라와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진노하시는 거죠.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천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이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고집스럽게 요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왕정 정치를 허락하신 거라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우고 왕정 정치를 허락하셨지만 이건 하나님이 기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서 이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왕정을 계획하신 것이나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정 정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이기 때문에 주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 우리는 계속 간구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방편을 구해놓으시고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비뽑기를 함으로써 사울이 재차 하나님이 택하신 왕으로 선출되는 과정을 봅니다. 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개인적으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것은 비밀로 했던 거예요. 그냥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 제비 뽑기를 했는데 이 사울이 뽑힌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사울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잠언 16장 33절에 보면은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제비를 뽑아도 그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 사울은 전 이스라엘 민족 또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서 이제 세움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이 신정 정치에서 이 왕정 정치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이들이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왕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왕정 정치를 허락하시면서 신정 정치적 왕정 정치를 허락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왕을 통하여서 대신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 왕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열왕들 이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이 왕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음성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그래서 왕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한 왕은 선한 왕이 되고 그렇지 않은 왕들은 악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느냐, 여기에 우리의 삶의 행복과 불행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미스바의 총회가 끝나고 사울과 모였던 백성들이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25절과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들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이 당시는 이스라엘 각 지파가 나름대로 자치권을 행사할 때입니다. 또한 왕을 세웠지만 왕을 위한 궁전이나 또 어떤 행정기구의 조직도 없기 때문에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죠. 또 사울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 후 얼마간은 지도자로서의 활동을 안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에 의해 왕으로 선택되고 공적인 절차를 통해서 확인되었지만 백성들은 그에 대해 상반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된 유력자들은 이 사울을 따르고 이 불량배인 비류자들은 이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이에 대해 잠잠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잠잠했다라는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은 마치 김어월이 같이 행동했다라는 뜻이에요. 사울이 왕이 돼서 공식적으로 선택됐지만 이 비류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은 잠잠했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자신을 선출해 준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울은 잠잠히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비류들은 사울의 권위 앞에 마침내 굴복하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10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리더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일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이 요한복음 말씀은 어제 1장서부터 18장까지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서론으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소개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인 19절서부터 34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이루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이 요단강에서 또 세례를 베풀고 또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명해지고 명성이 높아지자 유대인들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보내서 또 레위인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너 누구냐? 네가 구약에서 예언한 구약에서 말한 그이냐,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메시아로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 질문에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나 아니야. 그 말이 1장 20절에 나와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드러내어 말하다라는 이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들이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네가 선지자냐? 그럼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답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누구냐? 그리스도도 아니고 또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면 그러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 이 세례 요한이 답변합니다. 23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나는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그 앞길을 예비하러 온 자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왕이 행차할 때 왕 앞에서 비껴섰거라 물러섰거라 하는 그런 광경을 보지 않습니까?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의 앞길을 예비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온 마치 왕의 종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의 신들매조차 묻기에 연약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에 대해 증언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심을 증거합니다. 29절 말씀이에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출애굽할 때 장자 제왕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유월했던 구원했던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분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33절 말씀입니다. 나도 그들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에게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가 위에 있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고 또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데 이것이 무엇이 차이겠습니까?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아 이제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외적인 표현인 것이에요. 근데 성령의 세례는 뭐예요? 이 내면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내 내면에서 내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님 되심을 선포하고 주 안에서 내가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이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내면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성령 세례를 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잖아요. 그 성령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기를 작정하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합니다. 34절입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한 그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또 그 위에 성령이 임하여 또 성령 세례를 주시는 그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한절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 이 징조가 내게 임한다는 것은 뭐예요? 왕으로 세움 받은 것이 네가 이제 확인하면은 확인됐으면 이제 이렇게 행하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지도자가 갖춰야 할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냐면은 기회를 따라 행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은 기회를 따라 행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너는 너의 손이 발견한 것을 너 자신을 위하여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회를 발견하면은 선한 일을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서 할지니라. 기회가 나에게 왔다면은 하나님의 일을 전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귀한 기회를 맞이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하는 그 기회를 받고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를 믿는 권세로 이 땅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기회를 잡았다면 우리도 그런 기회를 잡게 많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선한 일, 기회를 따라 행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회를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은 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 패역한 이 백성들을 통하여 이 모세가 이끄는 것을 봤던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함께 하시는 것만 알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는 모릅니다. 네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이라고 전제 조건을 달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간다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팬데믹 사태 가운데 이거 망한 거 아니야? 이거 힘든 거 아니야? 건강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으면은 두려워할 것도 놀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시기에 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되셔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8절 말씀이에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는 조급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급하게 서두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기다림이 없이 바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에게 어떤 환경에 문제가 생길 때 또 나에게 어떠한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기다리는 여유를 가질 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이 병은 의사가 고칠 것을 분명히 내 자신 가운데 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땠습니까?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모든 정치, 경제 모든 곳에서 출중하게 배운 그가 이제 내가 이만큼 배웠으니까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나아갔을 때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결국은 살인하게 되고 살인자로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알아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여유, 그 여유를 갖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서 충만하고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될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나갈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기회에 따라 행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환경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팬데믹, 이 코로나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이 세대, 이 상황,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도 놀라지도 않고 일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온 마음 다해 같이 찬양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숨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보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우아하게 하소서. 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내 나라 순종하며 따라가리라.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교신이 주만 섬기리라. 온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 징조를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그것을 확신을 가져야만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니까
평범했던 사람이 예언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함께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알려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아이덴티티, 내가 누군지를 아주 확실히 알고 있었던 사람. 사람들이 당신 그리스도 아니야? 당신 선지자야? 당신 엘리야야?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알려주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나는 소리야. 자기는 자기의 역할, 자기의 사명,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니까 그 위치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내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러한 삶이 된다 하더라도 바로 나의 위치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이해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절대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으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질 때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확신하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이해하고 내가 처한 환경에서 위치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느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암세포 없어져라.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불치병 깨끗한 받을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받을 지어다.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간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 나의 처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주님을 드러내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금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주님께 영광 돌린 삶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저녁 그레이스 인카운터에 참여하시는 캔디 여러분은 정말 사모하시면서 또 현장에 나오시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리신 분들도 꼭 기도하시면서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성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특별히 몸이 아픔들 하나님 만져주시는 걸 믿으세요.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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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